도심 공동화로 쇠락해가던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인 예술시장 사업을 추진한 결과 광주의 손꼽히는 볼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활기찬 야시장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해봤습니다. 광주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대인시장에서는 토요일 저녁마다 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아기자기한 물품들은 물론 예술 공연까지 진행되고 있어 나이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14년 370개던 시장 내 점포수는 작년 410개로 증가해 빈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활력을 찾은 밤과 달리 낮에는 침체되던 시장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야시장 안 할 때는 문이 많이 닫혀져 갖고 있었고 낮에는 너무너무 횡령하고 사람이 너무 없어. 단골 아니면 장사를 못해요. 진짜 단골이 찾아오니까 그나마 하고 있지. TV에서 봤을 때는 가게 문도 많이 열리고 활성화됐는데 문이 많이 닫혀져 있어서 좀 그런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폐가 쪽도 상당히 많아서 낮에도 무섭다는 느낌 들었는데 밤에 올 때는 좀 오기가 꺼려지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에만 사람들이 몰려 낮에는 수입을 내지 못해 아예 야시장 때만 문을 여는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면서 낮에 찾아온 손님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야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시장 때는 이제 외국적인 이제 상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제 경쟁률이 좀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수익적인 면으로 해서 크게 올라간다고 보긴 힘들고 이제 약간은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확 많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 상인까지 투입됐지만 꾸준한 수입을 내지 못해 온라인과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인시장이 먹거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올라가는 가게세로 인해 작가들이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예술시장이라는 이름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가 한계에 부딪히자 광주시에서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끊임없이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설 위주로 일률적인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지원된 현황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별로 어떤 필요한 사항을 어떤 파악을 해서 어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설 위주 지원보다는 시장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지원을 구축한다는 광주시.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기보단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만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좀 재밌는 그런 레크레이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아무래도 아 그런 데 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가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깃든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예술 야시장 사업. 깨진 독에 물 붓는 지원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뉴스였습니다.